이라크의 중앙가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라크의 중앙가지는 미분과 미분 기법, 그다음에 미분 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접근에서는 그레디언트와 접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와 접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면, 그레디언트는 기획입니다. 접선은, 정확히는 여기서 다른 것은 접선의 기획인데, 이거는 미분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극한과 연속성. 극한은 이런 걸 극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 한없이 접근하는 그런 걸 극한이라 하는데, 그 한없이 접근되는 점을 극한값이라 하고, 좌우 함 좌극한 우극한 함수, 이게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하고, 불연속은 이러거나 이럴 때 불연속이랍니다. 증분이란 거는 변화량입니다. 임의 점에서의 변화량. 미분은 그러니까 x가 동립 변수이고 y가 종속 변수일 때 y의 변화율을 미분이랍니다. 미분의 존재, 미분 가능 조건은 일단 연속이며 절점이 없을 것. 이두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분의 사용성은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대략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플러스 G의 미분은 F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이다. 그 뜻입니다. 사용성이라는 게. 미분 기법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분 법칙과 매개변수 미분과 음함수 미분과 로그 미분을 말하는데, 일단 곱함수 미분을 말하자면은 이것만 알면은 분산수 미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곱함수 미분이란 게 fxgx의 미분이 f'xgx 플러스 fxg'x란 건데, 여기서 gx분의 fx를 바꾸면은 이거는 fx g-1x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값에다가 대입하면 그대로 값이 나옵니다. 매개변수 미분이란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먼저 이두 개를 t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즉 dx dt dy dt dy 이거를 둘다 구한 뒤에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바로 매기면서 미분이랍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이 여긴 2가 나오고, 2x 플러스 2, et 플러스 2. 즉, 2분의 et 플러스 2가 dx분의 dy란 건데, 그러면 dx분의 dy는 t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걸 바로 매기면서 미분이랍니다. 음함수 미분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음함수 미분이라는데, 일단 y 4제곱을 z로 치환하고, 이 z를 z와 y와 x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dx분의 dz, dz는 dy분의 dz 곱하기 dx분의 dy라는 값이 나오죠. dx분의 dy, dy분의 dz는 4y 세제곱이 나오죠. y가 독립변수고 z가 종속변수. 그럼 z는 y 4제곱이고, 그럼 4y 세제곱 곱하기 dx분의 dy가 이것의 미분값이 되는 겁니다. 로그 미분 ln 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입니다. 미분 응용 최대 최소화 변곡선 뉴턴 랩슨 법, 그 다음에 벡터 미분, 극대와 극소는 이 값을 극대값, 이 값을 극소값이라 하고, 극대와 극소에서는 둘다 미분값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미분값이 0인 점. 이 점을 변곡점이라 합니다. 뉴턴 랩슨 법은 근속값을 구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x2라는 점과 x1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x1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은 x2의 근사값을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벡터 미분은 벡터를 미분하는 방식인데, 벡터 AB와 스컬러 C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페이지 5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